안녕하세요. 카리포트 임재범입니다. 아태원, 드디어 아태원이 국내 출시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행사장을 당기는 걸 제가 못 와서 약간 늦게 오게 됐는데, 제가 바로 길에 아주 미인분이시죠. 폭스바겐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폭스바겐 PR 이벤트 팀장 이원선입니다. 네. 전문가시니까 아태원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이 차가 어떤 차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태원은 이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아트와 아트와 이온의 합성으로 아트 플러스 이온이 바로 그 영업의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뛰어넘는 아름다움을 표방하는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폭스바겐은 약간 합성어를 많이 써요. 네, 시간도. 저희가 합성어 많아요. 타이거 이바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파사트 같은 사실 바람의 이름이라던가, 뭐, 프라이드 사막 관련된 네. 이름이라던가,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아트와 이온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모델명입니다. 디자인이 아주 진짜 날렵하면서도. 네, 저희가 폭스바겐 브랜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네. 세단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차가 바로 네. 이 아태온입니다. 네, 아태온의 외관 디자인은 프리미엄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세단과는 차별화된 프로포션과 그리고 강렬한 캐릭터 라인이 스포티한 GT의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그 폭스바겐 모델 중 가장 아름다운 세단이라는 평을 받고 네. 있고, 가장 넓은 전면부 수평 라인의 라디에이터 그릴은 차체 전체를 감싸고 있는 캐릭터 라인과 통합되면서 더욱 단단한 존재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전보다 GC도 진짜 존재감이 있었는데 네네. 이것도 진짜 라인이 네. 좀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게 각 잡은 게요. 군대에서 옷 각 잡는 그 느낌. 이 라인이 진짜 이 표면이 라인이 와 각이 진짜 날렵하게 잘 잡혔네요. 각이 네. 그냥 딱딱 잡혔는데 뭔가 비율이 잘 맞는 그런 느낌? 그죠? 네. 네. 라디에이터 그릴과 이 주간주행등이 이어지면서 이게 이 주간주행등이 또 캐릭터 라인이나 또 이어서 그래서 이 캐릭터 라인이 뒤까지 전체를 한 바퀴 쭉 두르는 통일감을 주고 이게 이어지면서 차가 더 넓어 보이고 그래서 스포티한 느낌 그렇죠 안정감이 있는 안정감이 더 예, 뭐라고 할까 당당한 존재감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됩니다 이게 이어지면서 차의 라인이 더 유려하게 예,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라디에이터들이 가장 좀 그 저희 폭스바겐 브랜드 모델 중에서 가장 넓은 예. 지금 사이즈이고요. 이게 1차 둘레로 뒤로 다시 옆으로 앞으로 돌아오면서 좀 더 당당한 그런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엣지가 진짜 군데군데 엣지를 정말 많이 타셨네요. 네. 그리고 인테리어, 뭐 외관도 그렇지만 인테리어도 스포츠카, 그러니까 외관은 약간 스포츠 같은데 내부도 네. 있다 보시겠지만 좀 더 세단의 편안함을 더 느끼실 수 있게 해서 사실 우리가 차를 고를 때 스타일이냐 아니면 편안함이냐 뭐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것 아니면 저거를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아태원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그런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차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엣지를 팍팍 준 그런 느낌이 있죠. 레이더 기능까지 들어간? 네. 네. 지금 아태원은 전륜구동 이점의 TDI 엘레간스 프리미엄이랑 프레스티지 두 개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네. 두 개 모두 2.0 TDI랑 7단 DSG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더블 클러치? 그리고 1968cc TDI 엔진인데요. 최고 출력 190마력과 최대 토크 40.8를 가지고 있고요.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를 한번 네. 예, 보겠습니다. 키 버튼이 기아 변속기 바로 옆에 배치되어 있네요. 디자인 자체가 폭스바겐은 아이덴티티를 네. 항상 그대로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이 부분에 네. 쭉쭉 뻗은 네. 일자요. 이게 외형 디자인하고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대시보드가 디자인 자체가 외형이랑 아주 그냥 그대로 실내까지 그대로 적용이 된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네. 계기판 자체도 전체 다 풀 디스플레이. 네. 이게 크기가 한 12인치, 12.3인치 정도 크기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12.3인치 액티브 인풋 네. 디스플레이고요. 운전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효과도 더 예쁘게 보일 수 있게 해주는 네.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또 전체를 또 내비게이션 주도 전체 보이게 될 수도 있고. 네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가지고 내비게이션 확인해. 새 차기 때문에 지금 비닐이 쌓여져 있습니다. 팝업식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 예. 네. 이렇게 올라오네요. 네. 이게 티구안도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티구안 상위 모델 나파 가죽 시트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네.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 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이 앞좌석 시트에는 통풍이랑 히팅까지 지원이 되고요. 요추 지지대를 포함한 전동 시트가 적용돼서 좀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착좌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는 마사지 기능까지 있어요. 그래서 아태원과 함께하는 모든 여정이 편안할 수 있게 아, 네. 마사지까지? 네네. 근데 마사지가 굉장히 좋아요. 한번 나중에 경험해봐야겠는데 꼭 네. 해보고 싶은데요. 네네네. 네. 이 시트를 보면 네. 시트가 폭스바겐만의 그게 색깔이 있어요. 네네네. 이 가죽 자체도 단단한데 앉으면 착착함이 되게 편하네. 맞습니다. 네, 몸을 딱 이렇게 안정시켜주는 그런 네. 느낌이 있어요. 네. 이슈가 될 만한 차는 임은 확실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그 이 폭스바겐 플래그십 모델이에요. 브랜드 네. 플래그십 모델이어서 업그레이드된 폭스바겐 인테리어 디자인을 이 아태온이 다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아태온을 보시면 이게 약간 스포츠카 같은 외관 디자인인데 네. 실내는 굉장히 그 세단이 주는 넉넉한 공간과 SUV가 주는 그런 공간의 활용성도 같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2840mm 휠베이스를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여유로운 탑승 공간을 제공합니다. 뒷자리 레그룸이 1016mm예요. 그래서 동급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성인 3명이 여유롭게 탑승할 수 있습니다. 뒷자리를 한번 가보시죠. 네네네. 와 확실히 넓네요. 아, 네. 진짜 넓어요. 네. 저기 앞에 엄청 지금 한 팔 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주먹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오. 저희는 팔꿈치가 이렇게 팔꿈치 하나가 그냥 수분이 들어가요. 네. 머리 공간도 지금 오 엄청 여기 제가 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앉아서 그렇지만 이렇게 앉으면 이제 네. 머리 공간 제가 앉은 게 좀 크긴 하지만 오 네 오 넉넉해요. 충분히 네. 확실히 넉넉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확실히 니의 레그룸이 네 레그룸이 정말 넓네. 엄청나죠? 제가 지금 이 시트를 좀 앞으로 당겨서 앉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 공간이 네. 보시면 우와 이거 엄청나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네. 와 진짜 넓게 나오네요. 이 정도면 거의 국산차로 비교한다 그러면 그랜저? 그랜저나 K7 정도 넓이 네 다리가 이렇게 공간인 것 같아요. 와 CC의 후속. CC 후속 아니고요. 완전 새로운 모델입니다. 완전 새로운 모델이요? 네, CC 후속 아닙니다. 근데 다들 CC로 알고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잘못됐고요. 아, 잘못된 거예요? 네, 그냥 완전 새로운 신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모델. 네. 완전 새로운 모델 아태온입니다. 네, 브랜드 플래그십 세단이죠. 네. 아마 저기 트렁크 보시면 또 되게 네. 놀라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트렁크도 엄청 넓어서 네.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차 보러 오시는데 트렁크에 엄청 놀라세요. 트렁크로 한번 가볼까요? 네네네. 트렁크 한번 볼까요? 와. 네. 높네요. 확실히 높네요. 네네. 네. 이 바닥에 있는 거는 이제 네, 위에 커버. 네. 아 페이스트백이라 이 전동식으로 열 수 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열리는 이 각도도.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563리터고요. 트렁크 네. 공간은 뒷좌석 네. 만약에 그 폴딩할 경우에는 1557리터로 넓어집니다. 아. 높다. 지금 이렇게 나오 제가 들어가도 뭐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한번. 아니요. 저 그렇게까지 요즘 나온 신차들은 이제 이 세단 뒷부분 세단형이 아니라 이 패스트백으로 이제 나온 게 유행인가 봐요. 지금 이 정도 넓이면 네. 골프백이 한 몇 개 정도 들어가 봐요? 글쎄요 몇 개를 넣을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세 개, 세 개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쌓으면 사실 더 들어가긴 하겠죠? 네. 네. 세 개, 네 개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넓이지 않을까. 뒤태도 되게 예뻐요. 네. 아까 이제 트렁크 여시다 보셨겠지만 네. 이 가운데 이 모델명이 들어가 첫 차예요.
아시겠지만 유럽 최고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그 골든 스티어링 휠 어워드 2017년에 네. 심사위원들이 고급스러운 셰시랑 그다음에 엔진이랑 스티어링 감각을 갖춘 진정한 팔방미인이라는 평도 주셨고요. 유로윙캡 2017년에도 안전도 평가해서 동급 세그먼트 중 가장 안전한 차 별 5개 네, 받았습니다. 5개. 네. 요즘 별 5개 받은 차들이 워낙 많아요. 아, 왜 그러세요? 저희 디자이너들이 이 라인 잡는 데는 정말 그러니까 어느 브랜드 못지않아. 와 진짜 아까도 말했던 엣지 라인 살리는 게 네. 그래서 음영이 잘 이제 여기 꺾어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음영이 살면서 더 다이나믹한 느낌이 있죠. 2, 4, 5, 4, 15, 18인치인데 18인치인데 위에 공간이 워낙 많이 남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한 20인치까지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20인치로 꽂아야 더 자세가 나올 것 같아요. 20인치로 꽂으면 네, 확실히 자세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개인의 취향이죠. 취향이니까. 연비를 한번 볼까요? 연비가 복합 연비가 국내에서 한 15.15kg 15-125 뭐 적당한 수준이네요. 네, 복합 연비 15, 도심에서 13.6, 네, 고속에서 17.2. 지금 국내 판매 가격이 지금 얼마죠? 국내 판매 가격 이 지금 모델 네. 같은 경우는 5,711만 1,000원이고요. 네. 개소세 인하 반영가. 지금 또 프로모션 하고 있잖아요. 네, 12월에 저 이제 스타트 하면서 2018년 모델에 한해서 지금 네. 프로모션 진행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거의 다 팔리지 않았어요? 이제 5일부터 저희가 세일즈 시작했으니까 네. 이제 고객님들 지금 쇼룸 많이 방문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계약하시려고. 네. 네. 벌써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18년 모델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인증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1년 정도 된 한해서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